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만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. 안승길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. 자정을 넘긴 도심 번화가. 경찰관들이 차를 멈춰 세운 뒤 차창 너머로 음주 감지기를 들이밉니다. 운전중입니다. 네,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뒤. 회식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 거예요? 누가 물듯이? 구세요. 한 운전자가 적발됩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205%.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.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음주운전자. 혈중 알코올 농도 0.120%로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. 단속을 피해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적발됐습니다.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은 면허 정지, 0.08% 이상은 면허 취소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. 전북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5명, 모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면허 정지에 그쳤을 2명은 처벌이 강화되면서 결국 면허를 반납하게 됐습니다. 한 운전자는 0.214%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내기도 했습니다. 반드시 술은 9시 이전에 마감을 하시고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. 경찰은 다음 달까지 전북 모든 지역에 음주운전 단속을 불시하고 음주 사망 사고가 난 곳은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